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유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말씀 묵상에 예, 우리 여섯 가지 원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따라가면서 동시에 큐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365일 우리 큐티 다짐을 하고 이제 닷새째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자원했습니다. 어디다 올리느냐고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안 보냈잖아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보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는 우리 교역자들이 자기 맡은 기관하고 사역팀 교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전담 사역하면서 교육기관도 맡고 저도 서영 목사님 가니까 중고등부 설교하고 또 말씀 질문도 제가 만들어서 하고 또 뭐 유치부 교역자가 가시면 제가 또 유치부도 할 거예요. 예. 슬픔 당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은 날 바로 또 기쁜 그런 동기의 예배도 또 드리고요. 막 분위기 전환을 막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골짜기와 또 기쁨의 봉오리를 우리를 함께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하다가 또 장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다가 또 큐티도 우리가 하고요. 교구의 경계도 또 기관의 경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야전군이라고 생각하고 응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전방위로 나서는 거예요. 그 전원공격 전원수비 운동경기에서 저는 이 포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그레시브하게 우리가 먼저 선공을 펼치는 것 그게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누가 나서는지 보고 겸손하게 뒤로 빠져서 예,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는 공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흥민처럼 말이에요. 공 치고 들어가서 7명씩 빼고 70m씩 뛰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원해서 그 기운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주문했어요. 제가 큐티에 하루에 받는 분들이 한 2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정확하게 못 읽어보죠. 그래도 눈길은 한 번씩 다 두려고 제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훑어보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제가 200명은 커버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아이들, 우리 교인들 해서 한 200명씩은 커버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시간만 우리가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없애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원리는 본문 요약이죠, 여러분. 어제는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접속되는 것이 절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인사치레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대면이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대면이 절반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얼굴 보면 절반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도 저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제가 어제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이 만난 두 사람, 눈먼 사람과 세리장 삭개오. 그들은 운명적인 죄인 그리고 행위의 죄인의 대표였지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갈망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고 구원이 그들의 집에 이르는데 충분했다. 그래서 갈망하는 인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는 기도는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스위치를 온으로 켜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방이 어두워요. 불을 켜는데 정말 권태롭게 불을 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서 상태를 좀 끌어올려야 될 거예요. 불을 켜면서 이렇게 드라마처럼 말이죠. 넉넉한 듯이 숨 내쉬면서 불을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는 잘 보지도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펴면서도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놈의 짓을 화 있을진저 거기에 은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큐티의 말씀을 펴면서 운명처럼 그렇게 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할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쁘고 벅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도 우리 인성지자매가 간증하는데 눈물을 울먹하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각성이 확 되는 느낌이에요. 예, 정신이 번쩍 들면서 각성이 됩니다. 예,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각성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까지 거 7, 80년, 8, 90년 아닙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각성된 상태로 못 살아요, 여러분. 예. 각성된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10년, 20년이 훌쩍이고 금방인데 몇십 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각성된 상태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프로 연주자들이나 프로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프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전문가들은 그 시간에 깨어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에 깨어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깨어있어요. 피드백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반짝반짝 깨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열분 피로가 쌓여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자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쩍번쩍 깨어서 주님 앞에 접속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 요약은 원리는 괄호 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이 성경의 본문을 읽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조명하고 나를 스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울트라샬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울트라샬. 울트라샬이 쭉 이렇게, 아니면 CT를 찍으면요, 또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쭉 내려가면서 우리를 스캔하는 거죠. 스캔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쭉 우리의 마음을 스캔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스캔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질병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문제점도 있겠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버린, 예, 구석구석 침투해 들어온 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찌꺼기와 종양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걸 말씀이 스캔해내고 그 지점에 가면 탁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몸이 약간 안 좋아서 진찰을 받는 분이 의사에게 가서 초음파를 울트라샬을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 숨도 같이 멎죠. 하고 또 자꾸 그 자리에서 또 멈춰요. 급한 사람은 물어봐요. 뭐가 있나요? 그래, 이거 좀 길이를 재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뭐가 있군요. 예,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으면요, 발견되는 게 은혜인 줄 압니다. 예. 없던 것으로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해 가면서 거기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을 무턱대고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복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역대기 말씀인데 시편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고린도 후서를 읽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음 생명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뭐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문제를 해결할까 어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란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의 의식입니다. 복음의 의식.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또 나를 용납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를 모든 죄와 질병과 악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겉돌아 버려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양육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의식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자리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아요.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스캔하게 됩니다. 본문을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를 스캔해 가는데 우리 큐티의 원리에서는 본문을 소리내어서 두 번 읽자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본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느낌과 묵상을 깨알같이 예쁘게 잘 적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큐티를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삼주일 계속 읽다 보면요, 약간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두지 마세요. 그 칸을 채워내는 것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을 소리내서 읽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왜 좋으냐면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이 자꾸 머물러 있어요. 어떤 부분에 걱정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큐티는 생각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눈으로 읽으면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꾸 생각 안으로 도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질 못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 내 생각 밖에 있는 말씀들이 들려요. 그죠? 네. 그래서 두 번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문장을 파악하면서 읽으라예요. 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 동사만 파악해도요 말씀이 새로워져요. 주어 동사도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정답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누가 누구에게 그 얘기만 파악해도 우리는 생각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표현만 찾으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오늘 한 문화의 비유도 여러분 벌써 다 정해졌어요. 좋아하는 구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천편일률적인 처방을 한다고 보세요. 네? 나이 들었으니까 관절이 안 좋겠네. 그래가지고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입견을 배제해야 되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마음을 읽어라. 그런 거예요. 예. 두 번째 스텝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스캔하다가 멈추는 곳에 예. 눈에 띄거나 귀에 특별히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생각 없이 거기에다가 줄을 쳐 놓는 거예요. 예, 구절이나 단어에. 어떻게 아느냐? 그냥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오늘은 이상하게 이 말씀이 잡히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뭐 어제하고 뭐 연결이 돼,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왜 이럴까? 뭐 나도 그러려고 안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밑줄을 쳐서 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읽고 나면 주님 앞에 짧은 스토리로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처럼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다시 푸는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성경을 다른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만 보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자기 복음의 눈으로 자기 이야기로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참고하는 영이에요. 참고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말씀 요약은 그래서 자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표현해 보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놀라움과 경탄과 기대감을 담은 이야기가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스캔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의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예, 여러분도 이제 들어가는 기도를 하실 텐데 제가 적은 것을 그냥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본문 요약을 조금 넘어서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제가 좀 배경과 함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비슷하죠. 달란트의 비유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장사한 것을 결산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에는 한 문화를 열 명의 종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고 나중에 다시 결산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겹쳐 있죠. 그게 뭐냐면 12절, 14절, 27절에 보면 낯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왕위를 받으려고 왜 먼 나라로 가죠? 이해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미 나라는 잃어버렸어요.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는데 그들이 민족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치구역을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왕을 뽑도록 해주는 거예요. 군사적인 권한은 없어요. 행정적인 권한, 경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적인 왕을 뽑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는 게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헤롯이 오리지널 헤롯이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냥 세습을 해서 맘대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그래요. 과거에 식민지 했잖아요.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눈치를 보는 게 프랑스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저희가 마다가스카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프랑스에 신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자신들에게 잘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정파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승인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인정 안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죽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승인을 받으려고 로마에 갔어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가 악하고 평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50명의 그 대표단을 로마로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 왕으로 우리 뽑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짧게 다스리다가 물러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헤롯의 이제 다른 아들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헤롯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또 제국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비유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유력한 그 나라의 사람이 그래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이제 강대국에 갔는데 그 백성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보내서 저 사람 왕위를 주지 마세요라고 모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왕이 되어 돌아왔는데 자기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라면. 예, 그들을 쳐내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고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아프리카가 내전 상태에 들어가면요. 그 나라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국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쪽 파, 저쪽 파. 정권을 차지하려는 사람과 결사적으로 반대하려는 그런 쪽으로 나뉘어가지고 나라가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왕이 되어 돌아와서 자신에게 반역한 이들을 처형한다는 이야기가 이야기 하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 권세와 영합해서 그 구주를 죽이려는 완악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서 그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한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은 자신은 왕으로 보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한 문화씩.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장사를 못해,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예요. 늘 누가 왕이냐, 그 문제 가지고 늘 전쟁터야. 그래서 경제 발전도 안 돼, 그죠? 진척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시끌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죄는 우리 안에서 또 레지스탕스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에게 사사건건 거부하고 맞서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자본이에요. 우리에게 은사, 이것은 좋은 은사죠.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죠. 한 문화라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덤으로 구원받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자산, 하나님의 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때부터는. 그죠? 예, 왕이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경제 건설해야지, 경제 개발해야지, 잘 살아봐야지, 그죠? 인프라를 닦고 열심히 일하고 교육을,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크오프하고 일어나야지,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왕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계속 싸움이에요, 내전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정부군을 보내가지고 진압을 해.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을 진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 전쟁하고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 내일은 내가 주인. 이게 영적 싸움이 심각하다. 아니죠. 반란군이죠.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365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이 마음에서 한치의 밀림도 없이 주님과 함께 평안을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경제 건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 마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산을 주시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게 하시는데,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주인이 부탁하는 것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태도를 갖는 이들은 무조건 이윤을 남깁니다. 무조건 이윤. 복음 불패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덤으로 받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승리예요. 저희가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분명히 좋은 간증이 나올 거라고 믿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조직적인 대립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순방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인에 대한 빗나간 마음과 내가 주인된 태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되거든요. 늘 마음에 불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도 안 되죠. 마음이 갈라진 사람은요,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마음, whole heart를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divided heart를 가진 사람은요,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는 붙잡은 말씀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오죠.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분의 스케줄은 분명하죠. 그분의 약속은 분명하죠. 그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는 100%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란 없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이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문 앞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그건 작은 거예요. 짐짓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행위나 제가 저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는 하나도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래요. 있어 보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차이는 없었어요,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을 맞는 거예요.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고 비닉빈 부익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는 더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더 많이 몰아서 맡겨짐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을 주로 모신 자에게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맡겨주실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느낌과 묵상도 해야 되는데, 왕을 거부한 백성은 아무것도 진척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군사도 정치도 행정도 교육도 멈춰 있습니다. 늘 소요와 불안의 세월을 보낼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 내전 상태에 있는 나라는요, 예, 고속도로도 멈춰 있고요. 불행한 나라, 불행한 세월. 왕을 거부하는 싸움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권자, 내게 온전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싸우지 않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의의를 붙이지 않을 때 내 마음에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일은 그때부터야 진척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내 안에서 국민투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 나 그것으로 신임 묻고 국민투표하는 백성들은 불행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이상 신임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부요하게 할 겁니다.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열매는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팀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여러분 주님을 확고하고 확고하게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장사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어요. 열 배를 남겼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로직은 그런 거예요. 달란트는 몇 배 남기죠? 다섯 달란트는 열 달란트, 두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 적어도 두 배 이상으로, 두 배. 그 다음에 오늘 한 문화에 비해서는 열 배, 다섯 배. 그리고 계좌씨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 5, 30, 60, 100 논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권전쟁을 치르는 종은요, 두 가지 비유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이들은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아직도 누가 주인인지 늘 그 싸움하고 있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고요. 늘 울그락, 푸르락, 찌푸렸다, 갰다 그런 마음은요, 그 갈라진 마음은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은 주권전쟁을 치르면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자신의 삶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표현하잖아요. 예. 뭐라고 그러죠? 듣고서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말을 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모아서 준비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상한 거죠. 생각이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이고 나의 목자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그는 빛이고 그는 말씀이고 그는 생명이지. 뭐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뭐 교황청의 지하도 뭐 이런. 다빈치 코드 뭐 이죠. 어떤 분은 그랬어요. 다빈치 코드를 쓴 댄 브라운이 굉장히 막 성경의 논리를 이겨내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추리소설 작가예요. 추리소설. 네. 책 팔아가지고 조금 더 잘 살려고 애썼던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알바하다가 그 책이 갑자기 팔리게 되니까 전업 작가로 뛰어든 네. 추리소설 작가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 뭔가 굉장히 생각이 꼬여 있어요. 이상한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화를 수건에다가 쌓아놨대요. 쌓아놨대.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애따 당신 거니까 가져가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얘에게 가진 것을 빼앗아 얼마나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곡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탁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예와 열매와 이익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영광입니다. 끝입니다. 이것이 저의 느낌과 묵상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생명을 더물어 주셨고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끝까지 탄 문화 저에게 주신 은사를 비하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자산이었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부탁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와 열매를 위해서 이익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영광입니다.
적용과 결단인데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그렇게 결단을 드립니다. 성품의 결단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부탁하신 일들을 현실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 우리 교회의 표현들, 이걸 현실로 바꾸어 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현실로 바꿔 내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습니다. 행동의 결단은 나의 겨자씨, 나의 한문화, 나의 다섯 달란트는 주님의 자산입니다. 이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의 자산 가지고 이윤을 주님 앞에 드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은 복음 DNA 29 확산, 번식력 높은 메뚜기 떼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역을 만들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뚜기 떼가 될까 하는 지속적인 사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달프지만 어제 파리에 있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 몸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예, 주일 설교하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간신히 마치고 내려오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새벽에서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물론 큰 일은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자꾸 어려운 분들이 생기거나 또 뭐 교통사고 이런 식 때 제가 느낀 거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방심하고 만심하지 말고 사방에다 경계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출장 가거나 먼데 가거나 그러면요, 뭐 잘 되겠거니 맘 놓고 다니지 말고요. 기도 제목 내놓고 좌표를 드러내서 여러분 예? 핸드폰 어디 있는지 딱 보면 좌표 드러나듯이 여러분 좌표를 다 드러내세요. 예, 그리고 기도 제목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 문제부터 모든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세요. 물론 기도 제목이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기도 제목이 내놓으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한테서 아직도 조금 그런데 뭐 병원 표면은 잡았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 마쳤는데 예, 일기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20 며칠부터 2기 또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안 했으니까 몰렸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랬더니 파리에 다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몸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는데 이창규 목사님 자꾸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독일은 독일 방식이 왜 우리 파리 방식으로 안 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막 복달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고자질을 하셔서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예, 저는 좀 더 복달을 할 겁니다. 예, 그게 제 행동의 결단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좀 더 고달플 거예요. 고달픈 게 아니라 영광이죠, 여러분. 예,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식력 높은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주님 나라에서 일하니까 그러면 주님은 뭐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깨어있고 예, 뭐 저는 2020년이 어려운 시절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죠. 예,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거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장됐으니까 2020이라고 여러분. 예?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니까 장사에 열매를 남기고 두 배, 그 다음에 10배,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기도 제가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낙심하고 푸념하지 않고 최선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또 푸대접하고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 것보다 더 빛나게 갈고 닦고 소중하게 품고 뿌리고
눈물로 열매 맺어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열심히 하시고요. 열매 맺으시고 마음에 두 마음 품고 비틀거리지 마시고 적 앞에서 분열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